출연 60분 수사방장 맹봉학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공평하게 느껴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선거권입니다. 재산, 납세, 신분, 성별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했던 과거와는 달리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성인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가석방이 불허된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수용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공직선거법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투표권을 갈취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특정 후보를 찍게 하는가 하면 당사자 대신 기표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이들이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타인의 표를 빼앗는 강도 행위를 해왔는지 추정 60분에서 고발합니다. 코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난 5월에 제보된 거라면서! 죄송합니다. 그때 조사를 했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 수사방장님 놀라실까봐 미루다 보니까 한참 지나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명탐정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사퇴는 무슨. 문제 생기면 탈당해서 잠시 눈속이 많은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야? 우리가 돈도 안 받고 고생하는 이유가 뭐야? 몰살식한 이 세상 한번 바꿔보겠다고 없는 시간 쪼개서 수사하는 거잖아. 소심을 잃지 말라고. 명탐정 고난, 어? 화이팅! 역시 맹봉학 수사방장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셨어. 이런 분과 함께라면 이까지 고난쯤이야 문제가 안 되지. 힘내자 고난. 네, 지금부터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의 한 지역구 여야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다가 막판에 역전된 일이 있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개표하면서 득표율이 뒤집혀 여권 후보가 당선된 것인데요. 이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의 선거 부정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또 말썽이군. 또 말썽이야. 네? 또라니요? 장애인 시설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 영화 도관이를 통해 알려졌듯이 성범죄를 비롯해서 가학행위와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잖아. 시설장의 힘이 절차적이다 보니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워낙 폐쇄적이라서 외부로 문제가 알려지기도 쉽지 않지. 선거 부정이라. 불가능한 일도 아니겠군. 처음에 제보를 접했을 때 저도 어느 정도 선거 부정의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권유하는 정도가 아닐까 하는 순진한 의심을 가졌는데,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10여 몇 년 전 시설에서 생활했을 때의 경험이다. 무슨 선거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선거를 몇 주 앞에 둔 날이었다. 시설의 승합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나와 몇몇 원생들은 뒤에 타고 시설장과 운전하는 직원은 앞쪽에 타고 있었다. 우연히 시설장과 직원과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예전에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가 찍어줄 사람 결정됐다. 같은 종교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애들 다 찍게 해라. 여기서 애들이란 그 시설의 지적 장애인들을 말한다. 그 시설에는 적게 잡아도 10명도 넘는 남녀 지적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 많은 표를 모두 시설장 한 사람이 행사한 꼴이 되는 것이다. 아니, 전두환도 한 표, 이명박도 한 표, 이건희도 한 표인데 장애인 시설 원장이라는 놈들은 10표, 20표씩 찍는단 말이야? 지들이 무슨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되는 줄 알아? 막말로
예수든 부처든 투표할 땐 투표용지 딱 한 장밖에 안 주는데. 이것들이 미쳤나?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야? 목사요. 목사? 그렇습니다. 대다수 장애인 복지시설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장들은 대부분 종교인인 것입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겪었던 부정투표 사례를 에이블뉴스에 기고했던 박창훈 씨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괜찮아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시설 원장님이 목사 멍청하다. 목사요 목사. 아, 목사. 그러니까, 목사였다. 저기요, 같은 정결인가 무조건 찍으라고 강요한 적도 있었어요. 아, 같은 종교니까 무조건 찍어라. 그 시설에 지적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 그런데 그분들의 편은 다 그쪽으로 간 거죠. 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보통 어렸을 때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원장이 특정 후보에 투표할 것을 권유하면 그대로 투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권유가 아니라 강권이겠지. 시설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장애인들이니 말 안 들으면 밥 안 주고 때리고 그럴 거 아니야. 목사라는 사람이 같은 종교 후보니까 무조건 찍으라고 강요한 적도 있다면서. 강압이나 강권이 맞겠네요. 보다 직접적인 강압 투표 사례는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의 조사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찍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냥 찍는 기가 찍고 안 된 건데 옆에서 어떻게 찍는다고 그러지. 말로 한 거지. 말로? 응. 뭐 안 하면 오늘 답 없다. 천천히 물어볼게요. 엄마가 몇 번 찍자 하고 찍어라 얘기했으면 손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그렇구나. 자기 표현 못하시는, 정확하게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투표하셨어요? 아니요. 그럼 그분들은 그냥 투표일날 그냥 방에서 쉬시고? 저처럼 의사표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여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다예요? 맞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투표하는지 몰랐겠네요, 잘? 네. 의원실에서 공개한 장애인 거주시설 대리 강압투표 증언 동영상에 따르면 2009년 경기도 S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김모 씨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찍으려고 하자 원장이 1번을 안 찍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장모 씨의 증언에서는 원장이 지적장애인들을 기표소에 데려가 원장이 원하는 후보를 찍게 하고 안 찍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등 쪼잔하게 먹을 것 가지고 장난쳤다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서울 소재 Y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지난 4.11 총선 당시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주 유권자 24명의 거소투표를 일괄 신청했지만 실제 투표한 장애인은 7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선거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투표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는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강압적인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도 그 영상 봤어. 이 사실을 밝힌 진선미 의원실에서는 해당 시설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폐쇄적인 장애인 거주시설의 특성과
내부의 권력 관계를 볼 때 투표 강압과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자명한데도 선관위는 거소투표 일괄 대리 신청을 실질적으로 방조하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유기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투표 실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이야. 네, 확실히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명 강도 투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도 투표? 참, 이건 또 뭐야? 인지,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기표하는 손을 잡고 시설장이 원하는 사람을 찍어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투표권을 빼앗아서 자기 멋대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 투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투표를 대신한다는 의미의 대리투표와는 차원이 다른 악질 범죄 행위인데 강도 투표라.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분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돈다고 가서 저거 찍어요. 데리고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보육사요. 보호사? 네. 보육사. 보육사? 네. 본인의 의사대로 찍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 의사대로 아니요. 본인 의사에 찍어요.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보육사가 네. 투표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보육사이시고 제가 이제 장애인이면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직접 찍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장애인분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아유. 보육사 마음대로 찍는 거잖아요. 네.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보육사라고 하는데 일부 보육사들은 시설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 후보를 찍도록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기표 용구를 들고 있는 장애인의 손을 잡고 강도 투표 행위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신체가 불편하고 판단이 어렵다고 해서 장애인들의 표를 이런 식으로 훔쳐가다니? 이런 천벌을 받는 놈들. 그런데 그 표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가는 거야? 혹시 무조건 여당으로 몰아주는 건가?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특정한 뭐 정당이나 후보를 찍도록 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어떤 한나라당 찍어야 한나라당을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였다고요? 네. 재작년에 선거 있었잖아요. 네. 지방선거. 네. 그럴 때도 다 이제 특정 후보 이제 한나라당 쪽 후보들을 다 찍게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땠어요? 그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때 그때도 뭐 여당이니까 민주당 1번 찍게 했었던 건가요? 그건 민주당 안 된다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여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찍지 못하게 했다는 거. 네. 그럼 그때도 한나라당 찍게 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을 무조건 찍게 했다는 거죠? 네. 역시 빈틈 있는 분들이 아니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민주당은 찍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을 찍게 했다는 겁니다. 참, 무조건 새누리당이라? 그럼 그 장애인 시설에서 왜 새누리당 쪽을 밀어주는지 알아봤나, 그건? 정권이 바뀌어도 무조건이야, 하는 이유를.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설의 후원자들이 거의 그쪽 계통이기 때문입니다. 시설에 후원할 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 새누리당 쪽에 있으니 그들의 후원을 받기 위해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장애인 시설에 후원해서 이미지가 좋아지고 선거 때는 사진까지 찍고 갈 수 있고 게다가
표까지 갖다 바쳐주니까 이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없는 거죠. 시설장은 후원금 받아 챙기고 정치인에겐 표 몰아주는 구조였다니. 어휴. 이렇게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들 중에는 점차 시설의 규모를 키워 여러 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재벌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쌀을 쌓아두고도 장애인들에게 라면을 먹이고 창고에 세탁기를 쌓아두고도 글을 쓸 줄 아는 장애인을 시켜 기업의 세탁기 스폰을 받게 하는 식으로 재산을 불려온 것이죠. 오늘 이 충격적인 얘기들을 한꺼번에 접하니까 이 머리가 다 아프네.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장애인 등쳐먹는 놈들이 있질 않나. 후원 좀 해주고 표 걷어가는 정치인들이 있질 않나. 감옥에 쳐넣어야 할 놈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죄 없는 정봉준화 잡고 있는 게 말이 돼? 어? 안 되겠어. 우리가 더 분발해서 이 썩어빠진 놈들 다 구속시키자고. 다 구속! 저희가 앞으로 수사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선거 때마다 장애인 시설에서 사진 찍는 정치인과 시설의 유착관계,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 선관위의 묵인 방조 여부, 부재자 투표의 부정 의혹 등 저희도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사회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조직적 선거 부정행위가 포착됐습니다. 권력구조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을 빼앗는 행위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선 범법행위입니다. 9시 뉴스 특종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은 주요 언론에 보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사회 악을 일소하기 위해 추정 60분이 협조해 드릴 테니 지금이라도 연락 주십시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11 총선 강남을 부정선거 의혹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지금 아주 오랜 세월 관행처럼 구조적은 장애인표 강탈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와 같은 부정선거가 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부정 사례와 증언을 모으고 있으니 제보해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추정 60분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인은 장인들뿐만 아니고 좀 장인들은 새누리당 쪽이 많거든요. 새누리당 없는 그 이유가 그쪽에 말대장이 후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조금 후원이나 그러면 불길 못했으니까 이건 그 마음 후회를 그쪽으로 다 가면서 웃기는 거 그렇게 해서 당선 되고 안 그래도 그렇게 해서 진짜 필요한 뭐 복지 정책이나 그런 거 아예 안 해주는 게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순간 순진하게 그쪽을 다 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꽤 안타까워요.